자, 동사의 시제 기초 개념 체크업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 3편으로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진행형 시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미래 시제,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그들은 학생들이었다. In 2010. 2010년도에. 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이 2010년도에는 학생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완성시키면 they were students in 2010. 만약에 그들이 현재의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they are students. 와서 뭐 now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올해 이런 말, this year 이런 말 넣을 수 있을 텐데. They are students 하면 이건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Are는 현재형이죠. am, is, are는 비동사의 현재 시제고요. is하고 am하고 is는 was가 과거형이고 are는 were가 과거형이죠. 그래서 they we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었었다. In 2010.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나는 매우 피곤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싶죠. Very tired 했듯이 매우 tired, 피곤한 이라는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알맞은 비동사를 붙여서 나는 매우 피곤했었다라는 얘기를 완성시키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나는 매우 피곤했었다. 언제? 어제. 그러면 I was very tired yesterday. 이러면 되겠죠.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매우 피곤하면 I am very tired인데, 여기 yesterday, 어제라는 말이 여기 있죠. 어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니까, I was, am의 과거형, am과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I was very tired. 나는 매우 피곤했었어, yesterday.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해석이 완성되면, 너는 전화했었니가 되겠네요. 너는 전화했었니, him, 그에게.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지난 일요일 날 어떤 남자에게 너는 전화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하면 되겠죠. Did you call him?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만약에 전화했었다면, 뭐, Yes, I did.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고, 전화 안 했다면, No, I didn't. 할 거고요. 여기에 did는 Yes, I Called him last Sunday 대신 왔죠.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너 전화했었니? Did you call him 그에게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전화했었어. Yes, I called him last Sunday 또는 Yes, I did. 그래 나는 했었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그녀가 마셨단 얘기를 하란 말이네요. 그녀가 마셨다? 무엇을? 커피를. A minute ago. 뭐 1분 전에. 잠깐 전에. 이런 뜻이죠. 잠깐 전에. 또는 1분 전에. 뭐, a는 원이란 뜻으로 여기 쓰였고요. minute은 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go는 전에란 뜻이니까 합치면 1분 전에 또는 방금 전에. 잠깐 전에.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She drank coffee. She drank coffee. 그녀가 커피 마셨다. A minute ago. 자, drank는 drink 속에 did가 들어간 형태. 다른 말로 하면 drank는 drink의 과거형. drink는 과거형이 아니죠. drink는 마시다라는 의미의 동사 원형이고요. drank는 과거형이죠. drinks는 이거는 현재 시제일 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얘가 사용되면은 현재 마신 얘는 현재 시제가 돼 버리죠. 안 되고요. 원형도 안 되고요. 과거형 did가 들어간 형태. 왜냐하면 잠깐 전에라는 말이 왔으니까. She drank coffee. 그녀가 커피 마셨다. A minute ago. 그 다음에 Jane and I. Jane과 나 안만 길어봤자 위죠. 우리가
외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란 얘기네요. 우리가 외출하지 않았다. Last night. 어젯밤에. Last night 하면 어젯밤에. 라는 뜻이고, go out 하면 외출하던데, 뭐, 요런 거 넣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제인과 나, 우리는 외출 안 했다. 하면 Jane and I didn't go out last night. 요렇게 하면 되겠죠. Jane and I didn't go out. 제인과 나는 외출 안 했어요. 어젯밤에.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in 2010, yesterday, 다음에 last Sunday, a minute ago, last night.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2010년에, 언제 어제, 언제 지난 일요일에, 언제 방금 전에, 1분 전에, 언제 어젯밤에. 근데 이게 시간이, 영어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인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뭐, 2010년도 과거 시점이고, 어제도 과거 시점이고, last Sunday도 과거고, 잠깐 전에도 과거고, a minute ago도 과거고, last night 다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과거형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런 문장 만났죠. 그들이 학생들이었다, 2010년에. 그럼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They were. 아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they는 여러 명이니까 student의 복수형 students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세요. In 2010 또는 2010. 자, 얘는 20, 10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는 2010 이렇게 읽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읽는 방법은 in 2010 또는 in 2010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In 2010 또는 in 2010. They we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었어. In 2010.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2010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2000, in 2010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그 다음에 묻는 말. 그들은 학생들이었니? 이렇게 물으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학생들이었다가 they were students니까 얘를 묻는 말 바꾸면 were they students? When were they students? 그 사람들 언제 학생들이었어? They were students. 얘들 학생들이었잖아. In 2010, 2010년도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in 2010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죠. 그러니까 마치 they are 였죠. they are를 are they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are의 과거형 were 썼으니까 they were를 뭐 만들면 묻는 말 된다. were they 하면 묻는 말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은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내가 매우 피곤했었다. 언제? 어제. 이런 문장이었죠. 내가 매우 피곤했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과거에 피곤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I was very tired. 그다음에 언제? Yesterday. 오케이. 자, 요 대답 듣고 싶다 해볼까요? Very tir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뜻이 매우 피곤한이니까 이건 어땠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영어스럽게 써보면 어떤 너는 이었니? 어땠었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 어제 어땠었어? 이런 말이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다음에 were 빼고 Were you yesterday? How are you? 너 어땠었니? 자, 현재 어떤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How are you? 이러죠. How are you? 근데 과거에 어땠었니? 라고 물으니까 뭐랍니까? How were you? 어땠었니? How were you? 했더니 I was very tired. 얘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고, 현재 피곤하면 뭐라 했겠습니까? I am very tired. 이랬겠죠.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am의 과거형
was가 오는 거고, are 가고요. were. How were you? I was very tired. 다음 문장은 너그 남자한테 지난 일요일 날 전화했었니? 이런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전화했었냐? 전화하다가 콜인데 과거에 너는 했었니? 그러면 콜이라는 하다시 속에 did가 숨어 있다가 did you call him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last Sunday 물어보죠. Did you call him? 너 전화했었냐?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전화를 했었다면 그래 나는 그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안 했으면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다가 될 거고요. 전화했었다면 Yes, I did.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했다면 No, I didn't 이러면 될 거고요. Yes, I did는 뭐 대신 왔다? 얘는 대동사라 했습니다. 대동사 과거형이니까 Yes, I call의 과거형 Yes, I called him last Sunday 대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No,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idn't 뒤에 동사 원형 call him last Sunday가 생략됩니다. 다른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No, I didn't. Yes, I did.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런 문장. 그녀는 1분 전에, 방금 전에 커피를 마셨었다. 그럼 그 누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녀가 마셨었다부터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she가 드링크의 과거형, drank, she drank.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다음 커피. 그 다음에 minute ago, she drank coffee a minute ago. 그러면 커피란 대답 들어볼까요? 커피 아니 어미니 더 고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방금 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다음에 그녀는 마셨니 커피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미니 더 고는 when이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마셨었다가 she drank죠? 드랭크 하다시 드랭크 속에 디드가 숨어 있었으니까 디드 쉬 그다음에 원래 모습 드링크 커피 When did she drink coffee? She drank coffee a minute ago. 1분 전에 마셨어. 방금 전에 마셨어. 그래서 그녀가 마셨다. She drank. 그녀가 마셨니? Did she drink? 요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인과 나는 우리는 외출을 안 했었다 어젯밤에. 그러면 이 표현은 제인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그 다음에 과거에 안 했다니까 didn't go out 그 다음에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제인과 내가 외출을 했었다면 여기에 not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did하고 go가 합쳐지면 go의 과거형 기억나셔야 돼요. go의 과거형은 뭐였어요? went였죠. Jane과 내가 외출했었다였으면 Jane and I went out 근데 외출 안 했었다 하니까 여기 not 넣어야 된대. 그럼 이 소스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오고 didn't를 만들고 아이고 didn'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모습인 go로 되돌아갑니다. I didn't go, Jane and I didn't go out.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외출 안 했어 어젯밤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 계속해서 B 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leave 뜻을 먼저 써보면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남겨두다 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have 뭐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파티가 보이니까 파티를 열다란 뜻이에요. 뒤에 파티 같은 이런 게 있으면 파티를 가진다란 얘기는 파티를 열다란 뜻으로 쓰였겠죠. 그러면 leave는 살다란 뜻이고 비동사는 이다 또는 뭐 있다
뭐 있다란 뜻에서 조금 변형해서 오다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요런 녀석들을 넣으란 얘긴데, 그럼 미나란 사람이 뉴욕을 어제 뭐 했다고 했어요? 떠났다란 얘기겠죠. 떠났다. 미나가 어제 뉴욕을 떠났었다 하고 싶으면 leave가 동사 원형이죠. 여기 있는 leave, have, leave, be 뭐 떠나다, 가지다, 살다, 뭐 이다, 있다 전부 다 동사 하다시들인데 여기에다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을 하니까 이 속에 뭘 집어넣어라? leave 속에 did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하다시 속에. 그러면 leave의 과거형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셔야죠. left였죠. Mina left New York. Mina는 뉴욕을 떠났어요. 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얘기겠네요. 우리가 big party를 열었다.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다 다를까 또 있죠. 여기 어제, 여기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어제도 과거고 지난주 금요일도 과거니까 have의 과거형 we had a big party last Friday. 우리가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가족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네요. 우리 가족이 나의 가족이 살았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Sydney. 시드니라는 동네. 호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시드니에 살았다.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 10 years ago. 10년 전에. 나의 가족이 10년 전에 시드니 살았었다. 그럼 leave 속에 또 did를 넣으란 얘기죠. leave 속에 did. 아까 have 속에 did를 넣으면 had가 됐고 leave 속에 did를 넣으면 얘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lived. My family lived in Sydney 10 years ago. 나의 가족은 10년 전에 시드니에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proud of 기억나셔야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다음에 her victory는 그녀의 승리네요. her 그녀의 victory 승리. 그다음에 then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러면이란 뜻도 있었고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란 뜻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 완성시키면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다. 무엇을 그녀의 승리를 언제 그때 그녀는 그때 그녀의 승리를 엄청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라는 말을 완성시키면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then이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였습니까? at that time이죠.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그녀의 승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Then 그때 전부 다 과거형이죠. 여기 그때 여기도 또 공통되는 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표시해 보면 언제 그때 언제 10년 전에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언제 어제 전부 다 과거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하다시 과거형으로 leave 속에 did 들어가면 떠나다 속에 left 되고 have는 had, leave는 규칙 변화하니까 lived. 그다음에 s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인데 is의 과거형 was 이렇게 사용되겠죠. 네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이, 미나가 떠났다. 뉴욕을 어제. 헤이, 그러면 누가다? 미나가 Okay, leave의 과거형 뭐였어요? leave의 과거형 left. 아이고, 무엇을? New York. 언제? Yesterday.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다.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언제 미나가 떠났니? 미나는 뉴욕을 언제 떠났니가 될 거고 그러면 언제는 when이죠. 그 다음에 미나가 떠났다. 미나 left. 미나가 떠났니 하고 싶으면 did 미나 나 원래 모습 leave New York. When did 미나 leave New York? She left New York yesterday.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묻는 말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우리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면 we 그다음에 have 하면 안 되죠.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did가 들어있는 형태 had a big party를. 그다음에 언제? last Friday we had a big party. 그럼 이번에는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희들 지난주 금요일 날뭐 했었니? 라는 질문. 그러면 무엇을? What? 자, 너희들은 했었다. 너희들은 했었다 먼저 만들 거예요. 너희들은 했었다. You did죠. 그럼 너희들은 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do 속에 하다란 뜻의 do 속에 did가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did를 꺼내서 여기로 갖다 놓고 did는 원래 모습인 do. What did you do? 너희들 뭐 했었어? What did you do? 그다음에 last Fri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id you do? 하다. 너희들은 했었다는 뭐였어? You did였죠. 너희들이 했었다. You did. 근데 묻는 말 만들려니까 did 속에 들어있는 do, did가 나와서 did you do? 너희들은 했었니? What did you do? 뭐 했었니? 했더니 we had a big party. 우리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였습니까? 시드니에 10년 전에 살았었다. 그러면 누가다? My Family가 live 살던데 did 들어가면 규칙 변화해서 lived in Sydney. 그다음에 10년 전에 뭐였습니까? 10 years ago였죠. My family lived in Sydney in 10 years ago. 그러면 in Sydney라는 대답을 이번에 들어볼까요? In Sydney. 그러면 in Syd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 그 다음에 너의 가족은 살았었니?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그대로 오면 되고, 그러면 어디에? Where?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살았다. My family lived. 너의 가족이 살았었니? Did your family live? 그 다음에 10 years ago 하고 물음표 꼭 하시면 되겠죠. Where did your family live? 너의 가족 어디에 살았었니? 여기에 did 숨어 있고 여기에 my family 암만 길어봤자 위죠. 오케이.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그때 그녀의 승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다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She was very proud가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시였어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시 과거형이니까 was. She was very proud. 전치사 앞제비 시 of.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at that time 또는 then.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Proud는 자랑스러워하다가 아니고요. 자랑스러워하는이니까 자랑스러워했었다.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다.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시키는 대로 바꿔보랍니다. He was afraid of ghosts. Be afraid of. Afraid of 하면 이번에는 afraid의 뜻은 두려워하는. proud처럼 어떤 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두려워했었다네요. He was proud of ghosts. 그는 두려워했었다. 귀신들을.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he was not 줄였으라는 얘기네요. He wasn't. He wasn't afraid of ghosts. 그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그다음에 they were home last night. 자, 이번에 be 동사는 있다란 뜻의 과거형이니까 있었다네요. 그들이 있었다. 어디에? home 집에. last night 어젯밤에.
그들이 있었다. 어디에? 집에. 홈에. 언제? Last night에. 어젯밤에. 그러면 이걸 의문문 하나 있으니까 그들이 있었니? 집에. 어젯밤에. 그럼 그들이 있었니는 Were they home? 하면 되겠죠. Were they home last night? 그들이 있었니? 어디에? 집에.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으면 Yes, they were. 하면 되겠고요. 없었으면 No, they weren't. WERENT 점 찍고 없었다. Yes, they were home last night. No, they weren't home last night. 자, 홈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하면요. 홈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집, 가정 이런 뜻이고요. 얘가 앞제비씨를 앞에 안 붙이고도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입니다. 어디, 집에 또는 집으로. 특이한 녀석이에요. 보통은 앞제비씨 묻혀서 뭐 in the room 이렇게 해야지 그방 안에 대해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근데 얘는 앞에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home이 집이란 뜻도 되고 집에 집으로란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어요. 그들이 있었다. 어디 있었는데? 무엇 있었는데가 아니고요. 어디 있었니? 집에. 보통은 앞제비씨를 붙여야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근데 홈은 특이하게 앞제비씨 전치사를 안 붙이고도 무엇도 되고 어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있었니? 어디? 집에. 그 다음에 3번 The bank closed. 은행이 문 닫았었다. At 4 o'clock, 4시 정각에. 근데 얘를 의문문 하라 했으니까 은행이 문 닫았었니? 하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did 꺼내서 did.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it. Did it? Did the bank? 원래 모습 close. Did the bank close at 4 o'clock? 그 은행이 닫았었니? 4시 정각에. 닫았으면 요거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만약에 닫았으면 yes, 암만 길어봤자 it did. 그 다음에 안 닫았으면 no, it didn't. did는 대신 온 대동사 yes, it closed at 4 o'clock. 그 다음에 did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didn't close at 4 o'clock. 그 다음에 she worked in a travel agency. 그녀가 일했었다네요. work 일하다에 did 들어가서 일했었다. in a travel agency 여행사에서 그녀가 일했었다. 여행사에서를 부정문 not 집어넣어라 했죠. 일안 했었다 만드래요. 그러면 그녀가 일하지 않았었다. she didn't 하고 원래 모습 work. she didn't work in a travel agency. 그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래서 연속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 제일 첫 문장 뭐였습니까? 그는 귀신을 두려워했었다부터 만들어봤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시고요. 기억 안 난다면 보면서 자꾸 따라서 말하면서 익히 학습하셔야죠. 그래서 he was afraid였죠. he was afraid 앞제비씨 of 그다음에 ghost. he was afraid of ghost. 그는 두려워했었습니다. afraid가 두려워하는이란 어떤 시니까 하다시처럼 쓰려면 앞에 비동사인데 과거니까 was 붙었습니다. he was afraid of ghost. 근데 얘를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만들고 싶으면 he was not 줄여서 wasn't 하면 되겠죠. he wasn't afraid of ghost. he wasn't afraid of ghost. 그래서 비동사 있을 때 not을 넣으면 isn't, wasn't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고 또 줄였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 있었다네요. 그들이 집에 있었다. 그들이 있었다. they were. 그들이 현재 있다. 그들이 있다 하면 they are인데 과거에 있었다 하려니까 are의 과거형 they were. 어디에? home에. 언제? last night에. they were home last night.
근데 얘를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니 만들란 얘기죠. 그러면 they are였을 때 are they 하듯이 they were를 묻는 말 만들면 were they 하면 되겠죠. Were they home last night? 이렇게 물었을 때 집에 있었으면 yes they were, 없었으면 no they weren't 라고 대답한다. Were they home last night? 그 다음에 그 은행은 4시 전광에 문 닫았었다. The bank가 뭐 했었다? Closed 했었다. At 4 아이고 o'clock에 The bank closed at 4 o'clock. Okay, close 닫다라는 동 하다시에 did 들어갔죠. 얘가 한번 잃어봤자 is이고요. 과거라서 did 들어가면 되고요. does 들어갈 필요 없고요. 예를 가지고 그 은행이 4시에 닫았었니 하고 싶으면 closed 속에 숨어있던 did 꺼내서 did the bank 원래 모습 close at 4 o'clock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Did the bank close? Did it close? 그거 닫았었냐? 안만 길어봤자 is이지만 does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do나 does가 들어가는 건 현재, 과거는 did가 들어가는 거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Did the bank close at 4 o'clock? 이렇게 물었을 때 닫았으면 yes it did, 안 닫았으면 no it didn't 라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 그녀가 일했었다. she가 worked 했었다. In a travel agency에서 She worked in a travel agency. 근데 예를 가지고 일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didn't 쓰고 worked 속에 있던 did랑 not이랑 합쳐서 didn't 그 다음에 원래 모습 work in a travel agency. She didn't work 일안 했었어요 in a travel agency 여행사에서. 오케이, 요런 것들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 여기에 페이드가 보이는데요. 페이드는 여러분들 단어할 때 배운 거 기억나셔야죠. 페이의 과거형이었죠. 돈을 지불하다. 페이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페이드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 하란 말이네요. 뭐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그러면 그는 돈을 내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고치면 여기 뭐 완성된 문장으로 쓸게요. 그러면 그가 돈을 냈었다면 he paid for the food일 텐데 이 paid는 만들어진 방법이 pay 속에 did가 들어갔으니까 돈을 안 냈었다 하고 싶으면 he didn't 하고 원래 모습 pay 해야 되겠죠. He didn't pay for the food 이렇게 해야지 음식값을 과거에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얘기하는 얘기죠. At that time 뭐 그때가 보이고 있죠. then으로 바꿔 쓸수 있고 그때. 그 다음에 너와 함께 그러면 뭐 샘이 있었냐라는 얘기네요. 샘은 있었니? 너와 함께 그때 샘 그때 너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고요. 샘은 안만 길어봤자 he면 원래 비동사 is랑 써야 되고 is의 과거형은 was가 와야 되는데 are의 과거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was Sam with you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그때 샘 너랑 같이 있었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트가 이사했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했어요. 이사한다 어디로 LA로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뭐 현재 만약에 케이트가 이사를 한다면 케이트 moves to LA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뒤에 보니까 2 years ago 2년 전에가 보이죠. 2년 전에는 과거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di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트 moves가 아니고 케이트 moved to LA 2 years ago. 케이트가 2년 전에 이사했었다. move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moved가 돼야 된다. 케이트 moved to LA 2 years ago. 그
그다음에 뭐 do you see hi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현재 시제에 보냐 그를 뭐 do나 does가 들어 있으면 do 나 does가 들어 있으면 현재 시제라 했죠. 얘는 she니까 does고요. 얘는 you니까 do죠. he, she, it이면 does 아니면 do.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근데 yesterday 모닝이 보이죠? 어제 아침에. 그러면 yesterday morning도 two years ago처럼 과거의 시점이에요. 과거의 시점. at that time도 과거의 시점. 그때니까. 2년 전에도 과거. 어제 아침 yesterday morning도 과거야. 그러면 여기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다. did가 들어있어야죠. Did you see him yesterday morning? 너는 그를 봤었니? 어제 아침에. 그래서 do를 did로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네 문장.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해석도 기억하고, 영어로 쓰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과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었다. 그가 지불했었다는 뭐였다? He paid. pay의 과거죠. He paid 뭐 for the food. 이렇게 하면 지불했었다죠. He paid for the food. 근데 지불 안 했으니까 이 속에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didn't 원래 모습 pay. He didn't pay for the food. 음식에 대한 돈을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샘은 있었니? 너와 함께. 샘이 현재 있니? 아, 샘이 현재 있다부터 해볼까요? 샘이 현재 있다면 샘 is고요. 샘이 현재 있니? 하고 싶으면 Is Sam? 하면 되는데 과거에 있었니? 하려니까 Was Sam?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then? 하면 되겠죠.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대답이 그래, 그는 그랬었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니, 그는 그렇지 않았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Yes 그 다음에 샘 안만 길어봤자 he was 같이 없었다면 no he wasn't 하면 되겠죠.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Yes, he was with me at that time. No, he wasn't with me at that time. 그다음에 케이트가 LA로 2년 전에 이사했었다. 이사하다 무브죠. 하다시 무브. 근데 과거에 이사했으니까 케이트 과거 시제 무브드 규칙 변화.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LA.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two years ago. 케이트 moved to LA 2 years ago. 그러면 two years ago란 대답 듣고 싶으면 케이트는 언제 LA로 이사했니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말 언제 케이트는 이사했었니? 그다음에 when 그다음에 did Kate move to LA? 하면 되겠죠. When did Kate move to LA? LA로 언제 이사했었니? 그다음에 너는 그를 어제 아침에 봤었니? 너는 봤었니? Did you see him yesterday morning? 라고 물으면 되겠죠. Did you see him yesterday morning? 이렇게 물어봤을 때, 봤었으면, 그래, 나는 그랬다고요. 못 봤으면,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다가 될 거고. 봤으면, yes, I did고요. 못 봤으면, no. I didn't가 되겠죠. 자, did는 뭐 대신 왔냐? Yes, I saw him yesterday morning이고요. saw는 see의 과거형입니다. see 속에 did가 들어가면 saw가 돼요. 불규칙 변화죠. Yes, I saw him yesterday morning. Did you see him? Yes, I saw him. 그래서 여기 있는 did는 대동사고요. saw him yesterday morning 대신 온. No,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idn't see him yesterday morning이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 부분 문제풀이 했고요. 문장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형 시제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